자, 이번에는 37번입니다. 오른쪽 밑에다가 주제 먼저 적고 시작하자. 자, 적어보자. 자, 일시정지하고 적으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제 바로 설명을 시작을 할게. 자,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보다 더 좋지 않은 건강을 가진다. 자, 왜 그러냐면, 우세 관계가 건강에 영향을 준대. 여기서 말하는 우세 관계라는 건 아무래도 다수가 더 우세하겠지? 소수 집단은 더 열등할 거 아니야? 열등한 사람들이 건강에 안 좋다. 다음 거 밑에 말. 다른 민족적, 인족적 구성원, 인종적 구성원을 만나는 것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상황 설정을 한번 해보자. 내가 어릴 때 뉴질랜드에 가서 아주 잠깐 살았던 적이 있거든. 몇달 살았는데, 자, 봐봐. 여기가 이제 뉴질랜드 땅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어디든 가면 이제 뭐 한인타운 이런 게 있어. 자, 여기가 한인타운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 뉴질랜드 사람들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조그맣게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데 누가 더 우세하지? 뉴질랜드가 우세하지. 뉴질랜드 사람들이 더 우세하지.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은 더 열등한 사람들인 거잖아. 아무래도 조금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우세 관계가 건강에 영향을 줘. 한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여기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건강이 조금 안 좋을 거래. 자, 밑에 거. 다른 민족적, 인종적 구성원을 만나는 것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자, 한국 사람들은, 물론, 여기에서는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서 한국인들을 많이 만나겠지만, 어딜 가든, 막 영어 쓰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어딜 가든 있지. 근데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야. 학생들 입장에서, 왜요? 재밌지 않아요? 이러지 말고. 사실, 나랑 다른 언어를 쓰는, 나랑 정말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어디 가든 만난다면, 그거는 그 나름대로 스트레스일 거거든. 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건강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 자, 첫 번째. 많은 연구들이 사람들의 건강과 주관적 웰빙이 민족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걸 보여줬다. 알것 같지? 두 번째 거.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다수 집단보다 더 좋지 않은 건강 결과를 가진다. 다음 거. 그러나 사회 계층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같은 명백한 요소들이 통제될 때조차도 그러한 차이가 남아있다. 자, 이제 말이 조금 어려운데, 여기 그러나에다가 한글에다가 이렇게 세모 한번 쳐볼래? 이따 영어 할 때도 다시 똑같이 세모를 칠 거지만, 한글에다가 세모 한번 쳐보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내가 한국인들이 미국이 아니고 뉴질랜드에 가가지고 한인타운을 이루면서 사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근데 뭐 실제로 그럴진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얼핏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뉴질랜드에 있는 병원이라던가 어떤 의원 시설 같은 걸 이용하는 게 한국인들보다는 뉴질랜드 사람들이 더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겠지. 그럴 거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바로 생각이 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병원 한번 가려면 진짜 온갖 검색을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뉴질랜드에 사는 한국인들이 건강이 안 좋은 건 아무래도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글쓴이가 뭐라고 하냐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같은 그런 명백한 요소들을 빼고 생각해도 그러한 차이가 남아 있대.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차이가 뭐냐면 건강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나는 병원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 뉴질랜드 사람과 한국 사람이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빼고 생각해도 그래도 건강이 차이가 나네? 그럼 뭔가 또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는 있잖아. 병원 같은 어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것도 있다. 건강의 차이를 만드는 다른 요소들도 있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그러나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연결사를 여기다가 뭘 적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꽤 어려울 거거든. 근데 이거를 한 번만 딱 자세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 자, 왜 그러는지 알아야 됩니다. 다음 것. 자, 이것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이제 앞에서 말했던 건강 차이가 그래도 건강에 차이가 나더라 하는 게 이것은이야. 알겠지? 이것은 우세관계가 사람들의 건강에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야. 이것은 그러한 차이, 건강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세관계가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야. 어떻게 그것이 사실이지? 하나의 가능한 답은 스트레스야. 다수의 생리학적 연구를 통해 우리는 비교적 안전한 실험실 환경에서조차도 다른 민족적, 인종적 범주의 구성원들과 마주치는 것이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는 것을 안다.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 무슨 얘기냐면 안전한 실험실 환경.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생각해보면 되는 거거든. 안전한 실험실 환경이라고 하는 건 뉴질랜드에 사는 한국인들이라고 해서 병원에 못 가는 게 아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안전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조차도, 이런 얘기야. 그런 환경에서조차도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거야. 소수 집단의 개인들은 다수 집단의 개인들과 많은 마주침을 가지며, 그치? 계속 만나? 어딜 가든 만나? 가지며 각각의 마주침은 이러한 반응을 유발할지도 모른다. 이런 반응, 어떤 반응? 스트레스 반응, 그치? 이러한 영향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작을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은 아, 그 사람 만나가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조금 받는 거지 뭐 그게 크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것의 빈번한 발생이 총체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킬지도 모르며, 이는 소수 집단 개인들의 건강상 불이익의 일부를 설명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건강상 안 좋다라는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설명해 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야. 됐지? 자, 이거는 확실하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고, 이해가 안 되면 개인 피드백을 좀 요구를 하면 설명해 줄게. 자, 한글은 여기까지 설명하는 걸로 하고, 자, 이제 영어로 가봅시다. 자,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자,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었다.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었다. 자, 뭐라는 것을 보여주었냐면, 사람들의 건강과 주관적인 웰빙이 이게 주어지. 건강과 주관적인 웰빙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뭐에 의해서? 민족적 관계에 의해서. 어려울 거 없고. Members of minority groups in general. 일반적으로야. 이거 in general. Members은 소수 그룹, 소수 민족 그룹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소수 그룹들의 멤버들은 일반적으로 가집니다. 더 안 좋은 건강 결과를 가집니다. 뭐보다? 다수 그룹보다. 이해되지? 다음 거. 하지만, 자,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야. 여기서의 하지만이 왜 나왔었는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자, 하지만 그 차이는, 이게 그 차이는야? 건강의 차이를 말하는 거지. 그 차이는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명백한 요소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뭐 사회계층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같은, 다시 사회적 계층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같은 명백한 요소들이 통제될 때조차도 그런 건강의 차이는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지. 자, 이것은 서제스트합니다. 자, 이것은 서제스트합니다. 이거는 뭐였냐면 건강상의 차이가 이거였어. 건강상의 차이는 서제스트합니다. Dominance relations have their own effects on people's health. 여기서 이제 우세관계라고 해석하는 단어가 나왔거든. 우세관계. 이제 이 단어가 낯설지가 않지. 자, 이것은 서제스트합니다. 우세관계가 영향을 가진다는 것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사람들의 건강에, 이런 말이고. 여기서 be the case가 사실이다 라는 뜻이거든. 사실이다. 이 표현은 좀 기억을 해두자. 그래서 how could that be the case에서 that을 이제 그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사실일까? 어떻게 그럴까? 어떻게 그것이 사실일까? 라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that, 그것은 아까 우리가 한글 보면서 설명했을 때도 얘기를 했던 거지만 이거
우세 관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게 대시지. 이제 어떻게 그게 사실이야?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은 스트레스입니다. 하면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From multiple physiological studies. Multiple, 다양한 정도로 해석을 할 거야. 그 다음에 physiological이라고 하면 뭐 생리학적인 정도의 뜻인데 다양한 연구로부터 우리는 알고 있다. 자, 뭐라는 걸 알고 있냐면 encounters, 만나는 것이 누구와 만나는 것이 members of other ethnic racial category even in the relatively safe environment of laboratory triggers stress response 이렇게 갈 건데 아, 말이 길다. 어디부터 해볼까? 여기부터 해볼까? 심지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실험실 환경 이 실험실 환경이라는 게 정말 실험실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고 아니 뭔가 뭐지 모든 것이 다 통제되어 있는 아까 말했던 병원에 대한 접근성 같은 거 있지? 다 공평하게 유지가 되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실험실 환경에서조차도 다른 민족적, 인종적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더라 라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지. 자꾸 나랑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나랑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행동을 해야 되고 그게 힘든 거야.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뉴질랜드에서. 자, minority individuals, 소수 개인들은, 소수 사람들은 가집니다. 많은 만남을 누구와? 많은 만남을 누구와 가지냐면 majority individual들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each of which, 그리고 그것들 중 각각은 trigger, 유발합니다. 그런 반응을 이렇게 해서 그래.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울 만한 부분 한번 짚어보시면 여기가 위치가 이제 계속적 관계대명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 콤마가 있지, 콤마가. 두 번 하면 헷갈리나? 이렇게 할게. 그래서 each of which가 계속적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이렇게 each of를 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보이겠어? 여기에 접속사가 없지. 접속사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를 썼다. 우리 이거 어법 문제 풀면서 많이 했던 거잖아. 자,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볼게. 여기서 위치라는 어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여기에 접속사가 없어. 그러니까 접속사가 필요해. 그리고 of라는 전치사 뒤에서 명사를 적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적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해석 자체는 어떻게 가면 되냐면 계속적이니까 그리고 그치? 그리고 그것들 중 각각은 그것들 각각은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가면 해석이 잘 될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소수 사람들은 가집니다. 많은 만남을 누구와? 다수 사람들과 그러니까 다수 그룹들 사람들과 많이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들 각각은 그 만남 각각은 각각의 만남들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응을 어떤 반응을? 스트레스 반응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each of which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로 내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 부분 자체가 접속사 플러스 명사의 조합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썼구나. 꼭 기억합시다. 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 지문 전체에서의 포인트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거니까 별표도 두 개나 쳤어. 별표 두 개 치고 자 밑에 거. 자, however minimal this effect may be. 자, 여기서 however는 하지만이 아니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해. minimal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소한, 간소한, 뭔가 화려하지 않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러한 효과가, 이러한 영향이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치?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그것들의 빈도는 frequency 자주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것들의 빈번함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 관계. 그리고 그것은 account for 설명할 겁니다. 뭐를 설명할 겁니다? Part of the health disadvantage.
건강 불이익의 일부를 설명할 겁니다. 누구의? 소수 사람들의. 다시,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그것들의 빈번함은 전체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설명할 겁니다. 소수 사람들의 건강의 불이익의 일부를 설명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account for라는 이 표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 3학년 가서도 많이 만나게 되거든. 그러니까 account for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however minimal,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지. No matter how minimal.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그치? 우리 내신 할 때 많이 하던 저런 전환이니까 적어두고 끝나지 않았나? 그치? 끝났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37번까지 마무리를 했고,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끝.